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몇 시죠? 에너클럽! 예! 와! 네, 오늘 뭐 하러 왔죠, 저희? 와우! Personal color. 오른쪽? 나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저 서명 그리면 돼요?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소은이요. 안 보이는데. 아, 그래도 나 꽤 미술학원 많이 다녔는데 터미 형은 복숭아니까 큰 크색으로. 야, 너 복숭아로 그리지 마라.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그려야겠다. 저는 퍼스널 컬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색깔로 갈게요. 잠깐만요. 아니, 소품 좀 가져올게요. 소품? 네. 무슨 소품이요? 저희 테이프 한번 빌려도 될까요? 얼굴 그리기 위해. 에? 아, 동그랗게요? 얼굴 동그랗게요. 아, 정원이 얼굴이... 아니, 이렇게 원이 아니잖아. 아, 정원이 얼굴 동그래요. 오케이, 저도 여기서 그려야겠다. 부담스러워. 난 제이의 각을 잘 그려주겠어. 오, 좀 느낌이 있는데 좀. 얼굴 느낌 있는데? 다 자기 거 잘 그렸다고. 금손이 됐다 봐. 진심. 와, 내 건 진짜 나도 내가 봐도 무서운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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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선우 형 잘 그리는데? 나서 못 그리는데. 오, 뭐지? 잘 그렸는데? 그래? 잘 그리네. 이건 뭔가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요즘 아직도 그리고 있어요? 나야, 디테일 끝판왕이야, 나. 언제 활동이야? 언제 활동이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끝. 어디부터 갈까요? 이번엔 성우님이 마지막이야. 오케이, 니키부터 갑시다. 아, 니키 것도 기대되는데. 저 진짜 잘 그린 것 같아. 오, 뭐야? 오, 뭐야? 오, 납땜인데, 납땜? 와, 괜찮은데? 눈썹이 눈보다 커. 눈썹이 디테일이네. 눈썹이 눈에 두 배인데? 요즘 비슷해요, 근데. 점이 포인트다. 오, 잘 그렸다. 이준인. 아니,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진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이승이 형이 니키죠? 왜 빨개 먹고 있어요? 이게 왜 내가 그랬냐면은 왜냐면 니키 등에 지금 점 7개 있잖아. 점 7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 디테일 넣어줬다. 그러니까 이거 등근. 나는 뽀록뽀록하게. 등근육.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 저는 이렇게. 오. 뭐야? 오. 저 옷이 뭔지도 알겠어. 그죠? 옷 잠금 버튼을. 오, 잘 그렸는데? 너 좀 친다. 형 몇 년 다녔어요, 미술학원? 안 다녔어요. 오케이. 네. 전 좀 많이 다녔네요. 야, 많이 다녔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저는 선우 형입니다. 선우 형입니다. 유치원생 같아, 그림. 저는.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선우 형이 직모예요. 맞아요. 직모. 아, 그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 피어싱. 얼굴이 왜 핑크죠? 얼굴이 왜 핑크죠? 핑크 그 선우 형이 약간 복숭아 같아요. 빨개지면은 여기 먼저 빨개져요. 와, 이거는. 그건 맞겠네. 그리고 파란 니트. 네, 감사합니다. 닮았다. 좀 닮았는데. 아, 뭘 닮아. 이걸 왜 닮아. 저는 좀 잘 그렸어요. 아, 근데 밤에 보면 안 돼. 하나, 둘, 셋. 셋. 뭐야 이게. 이제 봐, 디테일. 일단 얼굴이 굉장히 동그라고요. 이게 입이 되게 조그매요. 아, 진짜 귀여워. 와. 그리고 항상 빛이 난다. 오. 네, 별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컴퍼스로 했어, 이거? 이걸로 했어요. 닮았는데? 눈이 엄청 크잖아요, 일단. 포인트는 다 살렸네. 이제 무슨 종성이가 궁금해. 무슨 종성이가 궁금해.
개를 그려. 사람이 아니야. 아니 사람은 그리라고. 이미지를 그렸어. 야 심지어 강아지가 왜 이렇게 무섭게 현대미술 그 미술관에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거 약간 그 요즘 애들 요즘 느낌으로. 이에요.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와 제일 기대된다. 와 쟁이. 나 살짝 본 것 같아서 더 두려워. 아 이거 보지 말았어야 돼. 어이 지금 피카소. 마카소. 자, Let's go. 둘 셋 넷. 와 잠깐만. 야, 뭐야 저. 그거 저거 입술이 원더케이다 그거. 와, 진짜 잘 그렸죠. 이건 뭐예요? 제이 볼펜이구나. 아, 광대 약간. 광대 그럼. 음영까지 나왔어. 음영. 와. 약간 느낌이 있어 근데. 느낌이 있어. 잘 그렸지 않아? 느낌이 있어. 와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엔하이픈 멤버분들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맡게 된 퍼스널 컨설턴트 김슬기 차이라고 합니다. 각자 그리신 종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아이고 보시면 안 되는데. 일단 정원님을 매우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 날 칭찬할 줄 알았는데. 보시면요. 피부톤을 핑크빛 돈다. 이 점 되게 놀랐습니다. 흑발 머리에다가 핑크빛 피부다. 이거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떤가요, 저? 저는 얘가 이런 색깔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짙은데 이목구비가 짙다는 걸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무 웃겨.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웃겨. 진짜 똑같아요. 일단 눈동자가 크고 선명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죠. 눈동자가 선명하다는 표현하신 거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떠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어떠세요? 그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오, 초점 정상으로 그렸죠. 옷 같은 경우도 되게 잘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입술색 같은 경우는 오늘 바르신 립이랑 되게 비슷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이거 형, 이거 강아지 이거. 요즘 최신 유행은 팝아트. 팝아트. 팝아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팝아트야, 팝아트. 그러면 퍼스널 컬러 진단에 앞서서 이론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혹시 퍼스널 컬러 어느 정도 아실까요? 뭐 웜톤, 쿨톤 이 정도만. 겨울, 가을. 아, 겨울, 가을, 봄 이런 거 다 있고. 가을 무슨 유광도 있고. 오, 네. 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웜톤 같은 경우는 봄과 가을이 속하고요. 쿨톤은 여름과 겨울이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봄 웜톤 같은 경우는 색감들이 전체적으로 밝은 컬러가 분포해요. 아, 이거 웜톤이구나. 이렇게 밝은 컬러감을 통해서 상큼하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빨스노트 파란보가 짙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웜톤이에요. 이게 더 좋은데? 다음으로 쿨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파스텔 계열 중에서도 하늘색 유가 잘 어울린 분들 많기 때문에 포카리 스웨트 상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드려요. 난데? 아, 난데? 아, 너무 난데. 아, 야, 씨,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옆에 너무 시끄러워. 포카리 스웨트 광고 기다립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컬러감에서 오는 세련된 카리스마가 있는 톤이 겨울 쿨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뱀파이어스럽다라고 표현해요. 뱀파이어요? 뱀파이어스럽다. 저희 뱀파이어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고, 창피해라. 네, 이렇게 사계절로 진단해볼 건데 혹시 끝에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제발. 진 사람. 진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너가 해. 오케이. 오,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궁금했어. 기대돼. 아, 이거 브이로그 많이 봤었는데. 근데 성원이 형 엄청 쿨톤일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레드 컬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색감이 강한 봄브라이트 컬러랑 한 번 더 쿨톤의 근데 뭔가 바뀐다. 얼브라이트 아니. 컬러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와,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와,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네, 얘가 좀 더 피부톤이 밝아지긴 해요. 네. 근데 퍼스널 컬러는요 피부가 밝아지거나 창백해 보인다가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조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푸른기가 있는 마젠타 컬러보다 레드 계열 훨씬 더 선명해 보이지 않아요? 깔끔해지고. 아, 그러네. 위에 막 레드 자켓 이런 것도 많이 있어. 네, 빨간색으로 염색해요. 아, 그렇긴 하다. 그리고 가죽 자켓도 빨간색으로 하나 샀거든요. 색감을 한 번 더 회색을 넣어서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차분한 컬러들 어때요? 톤 되게 균일해 보이죠? 네. 노란기가 도는 차분한 컬러도 어느 정도 잘 소화하는 편이에요. 네. 계속 한 번 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표정 뭐야? 계속 한 번 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표정 뭐야? 진짜 왜 저러냐? 다 잘 어울리네? 선생님한테 하면 제가 웜의 뮤트 계열에다가 쿨의 뮤트 넣어볼 건데 쿨의 뮤트 넣은 순간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진짜 신기하다. 오, 진짜? 노란기가 더 들어갔을 때 안정적이에요. 네. 웜톤의 밝은 컬러 한번 넣어볼게요. 어때요? 깔끔해 보이죠? 우와 진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성우님 같은 경우는요 회색이 들어간 탁한 컬러에 비해서 맑은 컬러가 훨씬 더 얼굴도 깔끔해지고 밝아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화면 핑크까지 잘 봤는지 볼까요? 핑크. 핑크 좋아하세요? 핑크 좋다. 핑크 좋네. 핑크 진짜 싫어. 싫어하세요? 네, 일단 대보도록 할게요. 핑크. 오, 귀여워. 너무 잘 붙잖아요. 귀여워. 핑크. 오, 귀여워. 너무 잘 붙잖아요. 귀여워. 핑크 너무 잘 붙잖아요. 귀여워. 오렌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좋아하시나요? 오렌지 근데 잘 안 봤더라고요. 밀크 오렌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 색깔 진짜 성훈이 형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밖에 없다. 오렌지는 또 본지 오렌지. 밀크 오렌지.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여워. 네, 나쁘진 않으세요. 네, 저는 성훈님 같은 경우 저는 핑크를 좀 더 추천드리려 하겠습니다. 핑크를 좀 더 추천드리려 하겠습니다. 귀여워. 핑크보이. 봄나이트 가을 뮤트 타입이다. 그러면 니키님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내 예상과는 좀 다른데? 나는 내가 뭘지 궁금해. 난 저도 웜톤일 것 같아. 아, 진짜 저 무조건 어두운색일 것 같아. 다 웜톤 아니야? 니키 왠지 쿨톤일 것 같은데? 니키 궁금하다. 일단 웜톤의 레드 컬러. 오. 뭐야, 잘 어울리는데? 섹시한데? 쿨톤. 이거다. 오,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 오,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 니키 핑크보이. 먼저 웜톤 레드. 오, 섹시한데? 먼저 웜톤 레드. 오, 섹시한데? 쿨톤. 귀여워. 아, 섹시한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뭐 누르는 거 아니야? 섹시한데? 아, 귀여워. 나쁘지 않으세요. 네. 오, 좋겠다. 오히려 빼보도록 할게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쁘지 않으세요. 그럼 색감 빼도 괜찮아요. 오, 다 잘 어울리는. 색감 자체가 밝으면 다 잘 받아요. 웜쿨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색감을 어둡게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점점점 피부 붉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 오히려 화이트 볼게요. 화이트 너무 잘 받지 않아요? 오, 뭐야, 잘 어울리는데? 니키가 좀 그렇긴 해. 니키가 그 필요 없어. 일이 없어. 업앤다운이 없어. 니키님은 명도 영향이 가장 큰 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면도요? 면도가 아니라 면도도 중요해. 면도? 아, 면도? 선생님, 명도가 뭐예요? 밝기요. 어둡고 밝고 색이 밝고. 맞아요. 워미드 쿨이든 파스텔이면 다 괜찮아요. 다만 쿨한 컬러랑 웜한 컬러랑 비교해보면요 확실히 웜톤이 훨씬 더 밝아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의 봄 라이트, 2등의 여름 라이트다. 사실은 제가 핑크를 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분 사실 핑크가 잘 받는 분이긴 해요. 핑크가 잘 받는 분이긴 해요. 핑크보이!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귀여워! 웜톤의 핑크 넘어갈게요. 웜톤 핑크. 이거 너무 잘 받잖아요. 너무 이렇게 귀여워! 어떡해!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아유! 응애! 너무 귀여워, 응애! 너무 귀엽다, 야. 응애는 왜 하는 거예요? 응애. 취임새야, 취임새. 응애. 응애. 근데 하늘색도 나쁘지 않게 소화할 수 있긴 한데 하늘색도 턱이 약간 파래지긴 해요. 근데 괜찮죠? 밝은 계열이면 다 잘 받는 타입이야. 파스텔 계열은 다 잘 받는다? 라고. 쿨톤이에요, 밝으면? 1등에 있다 웜톤이고요. 2등이 쿨톤이요. 밝으면 쿨톤 아니에요? 밝은 웜톤도 있어요. 웜톤도 파스텔이 있습니다. 웜톤에 밝은 게 있으면 쿨톤에 밝은 것도 있다 생각하시 좋아요. 아, 웜이라고 막 어둡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몰랐네. 와, 금색이 잘 어울린다. 선생님, 근데 어울리는 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나요? 색보다는 화이트, 그레이, 블랙이 잘 맞는 분들 계시긴 해요. 기본 색. 그럴 수도 있구나. 제이는 파스텔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아닌 거, 아니 딱 봐도 느껴져. 근데 뭐 블랙, 화이트, 그레이도 색감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웡톤으로. 웡톤으로. 야 무슨 황소 볼 것 같아. 이리야. 황소 그거 뭐지? 레드겔 웡톤 쓰자마자 피부 전체가 좀 붉어져요. 쿨톤. 얘는 더더욱 청백해져요. 색감이 너무 강한 컬러들 또 쓰지 않을 겁니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색을 많이 타. 근데 혹시 확실히 색을 빼는 것이 더 잘 맞긴 하네요. 괜찮아요. 또 파스텔이네. 네. 귀여워. 과일 파스텔 미트 괜찮아요. 핑크색 봐주시면 돼요. 여름 미트. 푸른기 있는 거. 어우 귀여워. 귀여워입니다. 어머. 이목구비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펄스메컬은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란기 있는 훨씬 추천드릴 거예요. 건강이 네. 제이 형이 계속 막 야 나 쿨톤이야 나 쿨톤이야 이랬어. 아, 네. 갈색이 안 어울려요. 쿨톤에 가깝지 않나. 계속 볼게요. 갈색도 웜이 있고 쿨이 있어. 갈색도 웜이 있고 쿨이 있어. 밝은 웜톤. 네. 그새 배웠다. 밝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색감만 제이님은 강해지지만 않으면 돼요. 오 깜짝이야. 우와. 우와. 누구세요? 제이님은 확실히 웜톤이세요. 네. 제이야 너 웜톤이야. 우리가 거의 다 파스텔 톤이네. 밝은 봄라이트. 제이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까 밝은 거 나쁘지 않은데 형광기가 내가... 돌아오자마자 초록색이 안 맞는 거 시작해요. 색감이 강한 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개구리가. 차라리 색감 빼서 올리브 컬러가 혹시 더 건강해 보이죠? 올리브 너무 잘 받아요. 이게 낫다. 어, 근데 이게 훨씬 이게 낫네. 가을 뒤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가을 뒤과 가을 뮤트 회색이 들어간 컬러가 더 잘 맞는 타입이다. 그래서 브라운 같은 경우도 색감이 강하게 들어간 이런 친구보단요 색감이 좀 더 빠진 코코아 같은 컬러들 모카 같은 컬러들 해야지 더 또렷해져요. 깔끔해지고 이렇게 쓰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1등 드릴 거예요. 가을 저 색깔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2등 컬러를 가을 뮤트. 오 지금 입으신 거랑 똑같아.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뭐야 어 진짜 아예 똑같다. 2등을 드릴 거예요. 확실히 얘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이목구비 좀 더 짙어 보인다는 느낌이 없죠. 그래서 1등, 2등이요. 가을 딥 1등, 가을 말하지. 뮤트 2등입니다. 제이 형 실망했다. 할게요. 실망을 보고 했어요. 다행이야. 근데 내가 샀던 옷들 다 비싼 색깔이야, 다행히. 근데 쿨톤이 세상에 많이 없나 봐요. 아니 지금 우리 팀 3명인데 3명 다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은 아닌가? 우리 팀이 웜톤인 건가? 근데 진짜 쿨톤이 누가 있을까? 희승이 형? 근데 이게 피부색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피부색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피부색 말고도 머리, 눈동자, 눈썹색. 얼굴형? 얼굴, 그냥 얼굴이 다 중요한데. 근데 웜톤이 뭐, 쿨톤이 뭔데? 근데 웜톤이 뭐, 쿨톤이 뭔데? 네, 웜톤은 노란기가 있는 걸로. 아까까지. 그냥 형 나중에 재방송으로 봐요. 들어도 모르겠어. 그냥 머리 자르는 것 같아요. 거울 봐주시고요. 머리 자르는 거. 귀여워. 볼게요. 빨간색. 근데 웜톤의 레드 컬러. 오, 상호 이승이다. 잘 어울리는데. 오, 괜찮은데. 한 번 더. 아 이게 되게 민망하구나. 쿨톤의 마젠타. 아, 이게 더 별론데? 일단 지금까지 엔하이픈 멤버분들 중에 색감이 강한 게 잘 받는 타입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색감이 강한 컬러에서 또렷해 보이는 건 레드 컬러가 또렷해지기 때문에 네. 부끄러워하지 마요. 레드. 괜찮아요. 형 즐겨요. 형 이걸 즐겨야 돼요. 차분한 가을 뮤트. 오 얘 너무 잘 받네요. 인디 핑크 너무 잘 받습니다. 오히려 색감을 빼는 게 더 피부톤도 안정적이기 시작해요. 근데 한 번 더 푸른기 넣어볼게요. 푸른 거 넣으면 좀 청백해져요. 왜 자꾸 고개를 숙여요? 노란기 있는 거 훨씬 더 이어지는 감도 좋고요. 아, 건강한 네. 혈색 줄 수 있습니다. 일단 희승님은 웜톤이다. 와, 우리 다 웜톤일 것 같아. 어두운 웜톤도 나쁘지 않아요. 색감이 너무 강한 웜톤 말고는 전체적으로 소화력이 높아요. 제형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요? 네, 비슷하세요. 제이 형이라고 했어. 아,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제이님이랑 조금은 다른 경우는 뭐냐. 밝은 걸 조금 더 소화하는 편이라 보시면 좋아요. 브라운 컬러도 전체적으로 잘 소화하는 편이긴 하지만 중간 계열이 딱 안정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희승님 같은 경우는 가을 뮤트 톤이라고 해요. 어? 나도 가을 뮤트인데. 가을 뮤트입니다. 오, 가을 남자. 네. 오. 그래서 희승님의 차분한 컬러가 잘 받는 웜톤의 가을 뮤트예요. 아 근데 너무 다 비슷한데? 우리? 사실 저한테 비슷하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어,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쿨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팀이 많이 없는 거야. 제이크가 쿨톤일 수도 있어. 아닌가? 제이크 뭔가 빨간색. 제이크 파란색 어울려. 먼저 웜톤의 레드 컬러. 오, 잘 어울리는데 빨간색? 쿨톤의 마젠타. 확실히 레드가 더 잘 받지 않아요? 오, 응. 오. 빨간 강아지다. 색감 오히려 빼보도록 할 거예요. 얘도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뭔가 심심해 보이죠? 심심해서요. 네, 여름 뮤트로 볼게요. 그렇다고 너무 푸른기가 많은 회색 계열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두운 계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가을 립톤 계열들. 예, 너무 잘 봤는데요, 가을 팀. 예, 브라운 컬러 되자마자 피부톤 되게 또렷해져요. 얼굴 라인부터 선까지. 초록 계열도 확인해 보면 좋은데 올리브랑 카키 한번 넣어볼 건데 제이크님 같은 경우는 카키 컬러가 전적으로 약간은 피곤해 보여요. 왜냐? 어두운 계열에서도요, 회색 겨울이 안 받아요. 탁한 색이 좀 더 안 받는 가을 딥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이님이 잘 받았던 컬러는 색감이 거의 없는 이런 색상이었거든요. 나쁘진 않으세요. 색감을 오히려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인디쿠션 잘 받지 않아요? 응. 있어야지 피부톤 조금 더 화사해 보여요. 그래서 색감이 넘어오면 다크톤이라고 하는데 다크톤보다 딥톤. 너무 색감의 중량도 말고요. 어둡고 쨍한 게 잘 맞는 타입이에요. 딥톤이에요. 가을 딥톤의 딥톤이다. 야, 빨간색 해라 한번. 지금 빨간색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까지 멤버분들 중에 색감이 가장 잘 봤네요. 딱 톤을 보고. 네, 맞아요. 톤 자체가 색감이 좀 더 있고 어둡죠? 이런 결을 잘 받아요. 그래서 와, 근데 좋다. 색깔이 좋아하는 색깔. 짙은 게 잘 어울린다. 이런 색깔. 근데 여태까지 중에 제일 다채로운 색깔이다. 맞아. 선우 형 쿨톤일 것 같아요. 난 쿨톤인가? 어떤 톤 예상하시나요? 근데 멤버도 보니까 뭔가 저도 쿨톤일 줄 알았는데 웜톤일 것 같기도 하고. 선우도 이미지상 되게 밝은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미 쿨톤 아니에요? 이거 쿨톤 맞아. 나 배웠어. 웜톤이 뭐고 쿨톤이 뭐예요? 웜톤이 빨간색. 네, 쿨톤은 맞아요. 쿨톤이 파란색. 맞아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과 파란색 보시면 돼요. 노란색이랑 파란색. 오, 시원한 느낌, 아니면 여름 느낌. 맞아요, 맞아요. 레드 컬러부터 보겠습니다. 약간 비비디한 레드. 와, 진짜. 다크서클 붉어져요. 우리 약간 태페미로 쓸 수 있긴 하지만 붉은 겨울은 추천드리지 않을 거고요. 한 번 더 풀로 볼게요. 풀이 훨씬 낫네요. 쿨톤이 나오신 것 같긴 합니다. 쿨톤 네. 나오셨습니다. 나 한 번 더 색깔 더 빼보도록 할게요. 여름 뮤트 컬러. 이거 잘 받지 않아요? 너무 잘 받아요. 쿨톤이에요. 완전 쿨톤. 와, 나오셨습니다. 완전 쿨톤이래요. 70억 명 중 한 명이라는. 75만 원 중 한 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쿨한 계열은 나쁘지 않게 잘 소화하는 편이에요. 어두운 계열의 쿨톤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쿨한 계열은 전체적으로 잘 소화하다 보니까 겨울 뒤까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입술 색이 너무 짙어지게 돼요. 뱀파이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밝은 계열을 좀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푸른 계열이 잘 받는 쿨톤 분들을 제가 파랑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얘도 나쁘지 않지만요. 정확하게 소라색이라고 하죠. 이런 거 너무 잘 받아요, 소라색. 너무 어두운 계열도 한번 넣어볼 건데 어두운 겨울이까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어두운 것보다는 좀 더 밝은 계열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1등이 여름 나이트, 2등이 여름 미트. 와, 그래도 유일한 쿨톤이, 쿨톤이 있다? 정원이 기대되는데? 지금 입고 있는 거 진짜 다 어울려. 정원이도 쿨톤일 것 같은데? 전 제이 형이 웜톤이라고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근데 정원님도 화이트 잘 봤네요. 화이트 정말 잘 봤어요. 깔끔해 보여요. 좀 부담스럽지 않아, 정원? 부담스러워요. 생각보다 민망해. 일단 먼저 웜톤의 레드 컬러. 딱 이거다. 어머. 괜찮은데? 레드. 나쁘지 않아요. 정원이가 귀여워가지고. 쿨톤의 마젠타. 예, 나쁘지 않아요. 정원이 색감 잘 받아요. 너다, 너다. 정원이 역시. 이걸로 할게요. 우리 리더. 색감이 근데 쿨하고 웜하고 비교해보면요. 레드 컬러 너무 잘 받는데요, 레드? 그럼 웜이네. 웜톤이네.
아 진짜로 웜톤이잖아. 회색을 한 번 더 추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회색이 들어간 가을 뮤트. 톤은 균일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힘이 빠져 보여요. 시선이 눈동자 시선이 좀 더 찍기 때문에 아까 그리셨을 때 눈동자 되게 짙게 그리셨잖아요. 포인트를 잘 집어. 색감이 더 써야지 더 또렷해 보여요. 레드 너무 잘 받아요. 쨍한 거 잘 어울리네. 역시 빨간색 뭐 없나? 빨간색 머리 했어. 아 그런데 빨간색 머리 했었네. 아, 그렇네. 잘 어울렸어. 그래서 정원님은 색감이 강한 레드 컬러가 잘 받는 봄브라이트 유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컬러 올리면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옐로우 올려볼게요. 옐로우. 와 노란색 진짜 안 했는데. 괜찮은데? 옐로우 잘 이건데? 받아요. 이거다! 병아리다 병아리! 와 이거 잘 받는다. 야 정말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이런 밝은 게 잘 어울리는 거. 보라 보겠습니다. 보라도 너무 잘 받아요. 색감이 강한 컬러는 다 잘 받습니다. 봄브라이트 분들은 색감이 쨍한 게 다 잘 받기 때문에 뭐라 설명드리냐? 천생 아이돌이라고 설명드려요. 천생 아이돌. 천돌. 천돌. 천돌이네. 천돌이다, 천돌. 유일하게 좀 색감 많이... 맞아요. 여기서 정원님이 가장 색감이 강해요. 제이크의 밝은 버전. 잘 소화하네. 맞아요. 제이크님 밝은 버전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렇게 그래서 봄브라이트 봄라이트 타입입니다. 와우. 궁금하신 점 따로 계실까요? 진짜. 그럼 혹시 그 악세사리는 있나요? 금이랑 은 뭐가 약간 제이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려한 게 좀 잘 봤기 때문에 은색도 괜찮아요. 다만 24K 금도 괜찮아요. 24K 네, 금도 괜찮아요. 비싼데? 비싼데? 비싸게 잘... 골드하고 골드 막 추렁추렁해도 괜찮아요. 추렁추렁? 네. 추렁추렁? 네. 저 제일 좋아하는 거 좋아요. 꿈에서 잘 받아요. 큰일 났네. 너무 좋아, 추렁추렁. 오케이, 고! 와, 야, 감사합니다. 저는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너무 좋아요. 오. 네. 일단 뭔가 차분하고 밝은 걸 잡았기 때문에 크림 진주 있죠? 너무 비슷해요. 아 그럼 저 하나만 더요. 네. 하나만. 슈트를 맞췄는데 네. 베이지로 맞추면 넥타이 색깔 같은 건 어떻게 좀? 넥타이도 같이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로 같이 노란기 있는 계열로 훨씬 좋습니다. 오. 맑은 컬러가 잡았기 때문에 경색이 나는 넥타이 훨씬 좋아요. 근데 너무 반짝반짝한 거 말고요. 쉬머한 게 좋은 타입이에요. 네. 이승님은? 선글라스, 이런 안경 같은 거. 로즈 골드. 아, 저요? 네. 일단 한번 써볼까요? 네. 로즈 골드. 이게 로즈 골드예요? 네, 로즈 골드랑 광택이 없는 게 좀 더 좋긴 하지만요. 로즈 골드나 오, 네. 또는 투명도 괜찮게 잘 맞아요. 너무 잘 맞는데? 훨씬 사는데? 어머! 좋아요. 그건데? 딱 그건데? 그 다음에 투명태. 어머, 투명태도 화이트도 좋긴 하지만요. 아이보리도 좀 더 좋아요. 네. 괜찮은데? 잘 받아요. 네. 이제 이게 좋은데요? 이거 사야겠다, 사야겠다. 어머! 투명태나 로즈고도 너무 잘 받아요. 와, 이거다. 네. 형, 이걸로 삽시다. 화사한 느낌의 투명 쓰시고요. 괜찮은데? 안경이 다 잘 어울리네. 그냥 안경 자체가 잘 어울리네. 괜찮은데? 안경이 다 잘 어울리네. 안경이 잘 어울린 타입으로 좋긴 하네요. 안경이 잘 어울린다. 안경이 잘 어울리네. 안경이 잘 어울리시네요. 동상이 원래 작다 보니까. 다음 분도 착용하신 분? 지금도 액세서리 뭐? 니키님 같은 경우는 밝은 액세서리면 다 잘 받아요. 제가 아까 핑크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핑크도 로즈 골드보다는 핑크 골드. 핑크 골드. 핑크 골드. 아, 핑크 골드. 핑크 타입은 다 잘 받나 보시면 좋고요. 핑크가 잘 어울리네. 밝은 14K 괜찮아요. 네, 밝은 14K 괜찮아요. 백금도 괜찮아요. 은도 괜찮아요. 또 궁금하신 거 계실까요? 너무 근데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쿨톤, 웜톤 안 것만으로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맞아. 저희끼리 가서 갈까 말까 되게 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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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까지 우리가 하는 거면 진짜 재밌겠다. 하 보니까 좀 느낌 있게 입어야 돼.
디테일이 있는 느낌이네. 좀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 서프라이즈. 여기다. 일단 다 담아봐. 체크 진짜 많아. 정원아, 이거다. 이거 완전 딱인데, 이거. 천우야, 멧방 한번 간 거 어때? 한번 가야 돼. 이거 한번 써볼래? 저 진짜 레전드. 미치겠다, 그냥. 느낌 있는데? 바보 하면 NFP죠.